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려면 세 가지 신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경제적 목표에 도달하려면 세 가지 신념이 필요하다. 1.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 2. 내가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 3.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바꾸려는 사람은 항상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오직 자기 혼자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잘 생각해보라. 당신의 상황은 반드시 변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가는 당신의 신념에 달려 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입력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소망을 절대적 의무로 만들어라.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만들려면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레버리지는 압박 또는 지렛대 효과 등을 뜻하는 말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해야 할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크게 고통스러울 때 항상 생겨난다. 하지만 반대로 그 일을 처리하여 크게 기쁠 때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은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아서 큰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레버리지를 얻어낼 수 있다. 자신의 경제적 상태가 변하지 않을 때 당신이 포기해야만 하는 것을 모두 적어보라. 평생 동안 경제적 안정이나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경우 놓치게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의 인간관계, 건강, 스트레스, 자기 가치의식, 자유에 대한 갈망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특히 당신이 늙어서도 지금처럼 계속 고달프게 일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 고통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충분히 압박할 수 없다. 자신의 목표를 의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통뿐 아니라 기쁨도 필요하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고통이, 도달했을 때는 기쁨이 주어져야 한다.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적어보라. 당신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만 마음껏 매달릴 수 있다. 그것은 삶의 즐거움, 자기 가치의식, 인간관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여가 시간과 그 재미는 얼마나 될까? 건강과 삶의 소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질까? 당신의 소망을 당신이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로 만들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 말이다. 어떻게라고 묻는 대신 좀 더 자주 왜라고 묻자. 큰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모두 90%의 왜와 10%의 어떻게로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90%의 어떻게와 10%의 왜에 몰두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표에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려면 세 가지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굳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자가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면 굳은 마음과 노력과 열정 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보도 셰퍼 저자의 돈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